근데 갯벌에 웬 말뚝이 있습니다. 아, 경기가 자꾸 여러 대가 밟아주면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그 어장하는 사람들이 다 이 말뚝을 박아가지고 길을 만드는 거예요. 네, 보름도에서는 아직 전통적인 어로 방법인 건강망으로 고기를 잡습니다. 조업 제한 때문이죠. 네, 벌써 고기를 요리는 갈매기떼가 출동을 했네요. 기현 씨 부부가 발길을 재촉합니다. 건강망은 지주목을 쭉 세우고 그물로 길을 막아 고기를 통발에 몰아넣는 방식이죠. 주머니를 털어 봅시다. 오, 밴댕이 많이 들었네. 대박. 오, 병어다라 병어. 아유, 병어도 엄청 많아. 병어도 이렇게 살아있네. 아유, 병어 심심해. 골뚜기도 엄청 많네. 밴댕이, 병어, 노어, 조기 새끼, 황식이 새끼. 빠질 때 일이 딱 나와가지고 딱 어장 한번 딱 둘러봐요. 둘러보는데 갈매기가 많으면 고기도 많은 거고 갈매기가 많으면 자동으로 경기가 막 달려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늦으면 갈매기가 한 개도 없이 다 먹어요. 갈매기와의 속도전인 셈이죠. 고소하고 차진 6월 밴댕이는 참돔하고도 안 바꿀 정도로 맛이 좋다죠. 보름도 밴댕이는 육질도 탄탄해 인기가 좋답니다. 기현 씨 부부는 이 맛에 반해 9년 전 보름도에 정착했습니다. 아내 경희 씨에게도 여러모로 더 큰 의미가 있었죠. 저희 엄마가 황해도 연백이셔요. 황해도 연백이신데 이제 예전에 교동으로 피난 나오셔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이쪽에서 군 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하고 여기서 결혼식까지 하시고 이제 큰 오빠 여기 한 5살까지 살다가 저희는 서울에서 다 태어났죠. 부모님의 고향이 지척이라서였을까요? 처음 본 순간 보름도에 빠졌답니다. 엄마 모시고 추억여행 오자 이래갖고 신랑이랑 여기를 왔는데 거의 9월 말에 왔는데도 황서거가 이 아주 그냥 바닥에 깔린 게 금빛이었어요. 진짜로. 예, 반짝반짝. 그거 보고 우리가 반해갖고 그 마을이나 집이나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린 너무 여기가 좋았어요. 이 그물이. 도시 여자 경혜 씨는 그렇게 섬 안악이 됐습니다. 부부의 보물 창고인 생선 건조자입니다. 네, 얼마 전 잡은 숭어를 말리고 있는 중이랍니다. 짠 쪽 짜게 해가지고 이렇게 매달아 놨다가 이제 먹을 때는 물에다가 이제 짠기를 빼가지고 그렇게 해서 조리해가지고 먹는다 그래가지고 짠 쪽이랍니다. 숭어 짠 쪽은 여기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라죠. 또 뭘 보여주시려는 걸까요? 요게 한 3년 숙성을 시켜가지고 이제 액젓을 내려요. 진하고 단맛이 돌아 육수 내는 데는 최고라는 디포리 젓갈입니다. 고등어 때 만난 기념으로 고등어 젓갈도 담궈봤답니다. 경혜 씨가 잡아온 생선들 중에서 밴댕이를 골라냅니다. 생선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아유 저놈의 집에 저 생선 장사한테 시집 보내야 되겠다 그랬는데 제가 결혼해서 신랑을 어부 만들었어요. 생선 시켜 먹으려고. 어쨌든 소원 성취하셨네요. 아유 반짝반짝해지네. 이쁘다. 네. 여기 와가지고 제일 먼저 배운 게 밴댕이 회 뜨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거든요. 나를 가르쳐준 우리 스승님은 작년에 돌아가셨고 기술은 남았습니다.